안녕하세요. 모티리온 박기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승현입니다. 네. 안녕. 와,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안녕. 나도 따라해요. 네, 이렇게 따라하세요. 빨리. 제가 열심히 큐티를 좀 장착시켜드릴게요. 네. 아, 이제 귀여워야 큐티시, 돼요. 큐티시긴. 아니, 네. 이렇게 능치 큰 사람들이. 이렇게 등층 큰 나도 네. 안녕 이렇게 하는데 아, 해야 돼요 요즘은. 아,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네. 엄청 등치 큰 차를 한번 오, 그때 맞아요. 탔었잖아요. 아. 오늘 우리가 이게 등치 큰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조그만 차를 이렇게 유난히 작아 보이기야 오늘? 유난히 작아 보여요 지금. 네, 오늘은 이 가을을 맞이해서 가을 색깔이 잔뜩 들어있는 네. 두 대를 갖고 왔는데요. 마침 둘 다 토요타이긴 한데 오늘 시승할 차가 이쪽은 도요타 GR 수프라, 네. 이쪽은 도요타 GR86인데 두 대를 이제 비교하는 게 조금 이게 뭐지? 경쟁 모델도 아니고 둘 다 같은 브랜드고 네. 오늘 두 대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혹시 어떤 게 궁금하거나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를 위한 비교 시승이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둘 중에 지금 하나 구입하려고 지금 계산하고 계산기 두들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럼 뭐야? 아, 비싸더라고. 아니면 예전에 타셨던 모델들이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스프라 모델은 지금 뭐 가주레이싱부터 시작해서 모터스포츠에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아, 야, 가주레이싱이 네. 그냥 바론 입에서 나오는구나. 아, 그럼요. 네. 야, 역시. 그런데다가 제가 지금 12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슈퍼레이스의 슈퍼 6000 클래스 이 스토카 바디 킷으로 사용을 나이는 여기까지.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말아요. 산수는 어려워요. 네. 그런 모델인데다가 또 이제 제가 또 다양한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이 GR86 말고 GT86에 대한 경기를 제가 또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 GR86은 올해 5월 달에 제가 런칭 때 또 MC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전문 분야가 드디어 왔다. 지금까지 제가 사경을 헤맸던 차들이 왔다면 아, 오늘은 자신 있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아니요. 아, 맞아. 이게 지금 수프라 같은 경우에는 GT6000의 그 카우를 지금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또 그 현장에서 사실 그 차들은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껍데기는 수프라지만 속은 완전 다른 완전 그냥 네. 레이싱카잖아요. 그쵸. 근데 현장에서 보셨을 때랑 네. 어제 이게 잠깐 타보셨잖아요. 네. 첫 느낌이 어땠어요? 일단은 그 디자인부터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물론 다 이렇게 경기차들은 리버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다른 느낌도 있는데 세이프티카랑 컬러가 또 비슷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딱 봤을 때 그 첫인상도 느낌도 좀 다르기도 했었고 제가 탔을 때 왠지 내가 막 스토카 타고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들었고 일단 스타트 켜자마자 으르렁 으르렁 하는 그런 느낌에 약간 위축이 되기도 했고 시트 포지션 자체도 너무 낮아서 네. 아, 스포츠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좀 첫인상을 좀 받았던 것 네. 같아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탔던 게 이제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가 제로백이 워낙 강력한 그쵸. 놈이어가지고 그때 좀 당황하셨던 거를 감안해가지고 네. 조금 이제 수준을 약간 사실 얘도 엄청 강력하긴 하거든요. 그거 이제. 아세요? 제가 2차 두 대 딱 받자마자 제로백부터 확인한 거 그래가지고, 어펜집 제대로 했냐고 꽃 그려넣냐고요. 그래서 2차도 사실 엄청 강력하긴 한데 그래도 지난번에 탔던 것보다는 또 조금은 이제 접근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춰서 나름 이제 준비를 한 모델이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둘 다 스포츠카이긴 한데 성격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완전히 다르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스포츠카를 구분을 할 때 지향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GT 스포츠카가 있고 좀 퓨어한 네. 퓨어 스포츠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에 따라서 이제 MR이냐 아니면 FR이냐 네. 뭐 RR이냐 그런 식으로도 구분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둘 다 이제 FR 구성이긴 하거든요. 그쵸, 엔진이 앞에 굴람이죠. 있고 뒷바퀴를 굴리는 그래서 FR 구성이긴 한데 수프라는 그래도 이 한때 약간 슈퍼카를 지향했던 그런 GT 스포츠카였었고 이 86 같은 경우는 또 운전 재미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그런 모델이고 같이 스포츠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근데 지향하는 바들에 따라서 이 차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 스포츠카도 이런 스포츠카도 있고 이런 스포츠카도 있구나 물론 이 두 개가 대변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 스포츠카들 중에 두 모델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아 이렇게 다 서로 다른 모습들을 찾아가는 재미 네.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알아가 보는 게 이번 비교 시승의 핵심 포인트 네, 네,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기에도요, 일단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같은 브랜드라고 하긴 하지만, 같은 보통 스포츠카라고 하긴 하는 딱 보기에도 느낌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외관도. 이런 거 아니야? 예쁜 차, 안 예쁜 차, 뭐 이렇게 끝, 이거 아니에요? 들어갔다 왔냐고요. 여기 들어갔다 왔냐고요. 아, 진짜? 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저는 사실, 네. 딱, 수프라가 첫인상이 그냥 예뻤나봐요, 제 눈에는. 네. 오, 예쁘죠? 네. 엄청 예쁘죠? 그래서 딱 팔력을 딱 보는데, 아, 팔력, 제 팔력이구나. 이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왜냐면, 얘가 너무 예쁜 탓이에요. 얘만 봤을 때 얘도 예쁘지만, 얘가 너무 예뻤다. 더 예쁘네? 더 예쁘네. 이런 느낌. 사실 저희가 이제 스포츠카를 정밀하게 리뷰를 하면 이 차가 막 여기에서 거동이 어떻게 조금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기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경쟁 모델 대비 얘가 어떤 부분들이 이만큼이 또 예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따지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저희 전문 미디어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따져야 되는데 근데 또 실제로 이 차를 구입하시는 여성분들도 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도 스포츠카 많이 타시잖아요. 저는 다양한 차를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비교는 못해요. 하지만 제가 이틀 동안 직접 주행을 해본 결과 타고 싶다? 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여성분들이 그러면 이 차를 가지고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 차를 만약에 수프라나 아니면 86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이 차가 막 경쟁 모델 대비 막 어떤 그런 약간의 그런 것들 때문에 구입하기보다는 그냥 느낌으로 구입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디자인은 정말 중요한 거죠. 흔히 뭐 예쁘면 다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아까 오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막상 우리가 비교를 다 해봤는데 결론이 예쁘면 다야로 끝나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도 사실 되긴 하고 근데 그것도 중요하다는 걸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디자인적인 아니 감성에서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도 스포츠카에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다. 맞아요. 페라리나 포르쉐를 타시는 여성분들이 그 차를 막 극한으로 몰아가지고 성능을 즐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디자인 보고 아 예쁘다라는 생각이 구입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한번 다 테스트를 해보고 또 결론도 한번 지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86하고 수프라인데 와 도요타 배지가 똑같구나. 그렇죠. 같이 두 개를 나누니까 되게 느낌이 야. 얘가 빨간색이었으면 오늘 진짜 완전 단풍 색깔 나는 건데 아 맞네요. 자 그러면 우선 형님부터 좀 봐요. 얘부터 볼까요? 네, 형님 뭐 마음이 가는 건 아니고 그냥 형님부터. 자 수프라에 네. 대해서 혹시 좀 아세요? 수프라라고 하면 네 스프레이스 여기서 끝? 스프레이스 네, 여기서 끝? 네. GR 라인에서 이제 가장 먼저 내세운 모델이다. 네. 일단 그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수프라를 아직 못 타봤어요. 이게 출시된 지가 좀 됐잖아요. 내가 선배네. 근데 이제 약간의 그동안 뭐 정치적인 이슈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늘 마음은 관심은 갖고 있었는데 기회를 이렇게 자꾸 미루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궁금증을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드디어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저 세대 아니면 저보다 나이 조금 어리신 분들도 그 수프라에 대한 어떤 환상, 동경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전 수프라에 대해서. 아 이전 모델. GR 붙기 전에. 이전 수프라 지금 이게 이제 수프라로 5세대에 해당되는데 4세대 수프라가 국내에 이제 국내 그 자동차 시장으로 봤을 때 일본 자동차 특히나 일본의 중고차가 국내에 수입이 허용된 시기가 있거든요. 그 전에는 일본에서 중고차를 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허용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본 스포츠카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일본 스포츠카의 사실 전성기였었거든요.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뭐 90년대 후반. 아 그때 제가 아기 때여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계속 얘기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도요타에서는 수프라, 혼다에서는 S2000. 아 S2000. 네. 그리고 니산에서는 GTR. 네. 그 다음에 뭐 혼다. 실비아. 미쓰비시에서는 랜서 에볼루션 막 이런. 랜서 에볼루션. 와 정말 막 당대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일본의 강력한 스포츠카들이 막 밀려들 때. 새록새록한 이름들이. 네네. 그 당시에 수프라도.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그런 스포츠카였었고 네. 이 수프라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이제 그 분노의 질주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 엄청 가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분노의 질주의 느낌은 뭐냐면 기본 수프라를 베이스로 엄청나게 강력한 튜닝을 해놓은 차예요. 그쵸.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스포츠카 튜닝이 워낙 인기여가지고 기본 수프라는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GT 스포츠카의 성격이 있었지만 그거를 튜닝을 하게 되면 뭐 기본은 일본 내수 같은 경우에 이제 직렬 6기통 3.0인데 280마력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튜닝하면 1000마력? 아, 그쵸. 1500마력, 2000마력까지도 막 튜닝하는 차도 있을 정도로. 근데 그거를 다 받아낼 만큼 기본기가 충실했던 그런 모델이었던 그러니까 게. 엄청난 좋은 도화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질도 좋고, 이 물감을 입혔을 때 그 발색하는 그런 느낌도 좋은 그 도화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제가 타본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사실 약간 이렇게 유리한 곡선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예뻤던 맞아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한동안 단종이 돼서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그 수프라의 느낌을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도 궁금하긴 하고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이 신형 수프라는 디자인 저는 맞아요. 디자인 때문에 워낙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은 사실 완전 컴팩트 스포츠카인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얘보다 사이즈 조금 더 컸었거든요. 그거네요. 원래 벌컵했었는데 요즘은 잔근육이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온 거네요. 네, 그런 것도 조금 있긴 하지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출생의 비밀 이런 부분도 조금 나 이런 거 중요해. 이런 거 조금 포함되어 있고 네. 사실 이제 그 이거가 컨셉카로 나왔던 게 FT1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FT가 퓨처 도요타. 도요타의 미래는 이런 거다 라고 해서 그래서 FT1이라는 컨셉카가 나왔는데 너무 이쁜 거야. 오, 자료하면 네, 스포츠카인데 막 너무 이뻐가지고 그거가 이제 수프라로 개발이 될 거다라는 소문이 뜨면서부터 저도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FT1이랑 얘랑은 구조적으로 조금 달라요. FT1은 말 그대로 오히려 예전 수프라를 이렇게 만들면 더 적합한 네네. 그런 모델이었다면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BMW랑 협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G4의 그 플랫폼을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플랫폼도 똑같고 파워트레인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G4가 이제 그 로드스터잖아요. 지붕이 열리면. 네. 그래서 특히나 이 G4 로드스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앞쪽 노즈가 엄청나게 길고 데크가 엄청나게 짧은 예, 롱노즈 쇼테크의 전형적인 모델인데 근데 기본 GT 스포츠카들은 그런 구조를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FT1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좀 더 GT 스포츠카 느낌이었는데 이게 그 G4 베이스로 바뀌면서 약간 로드스터의 비례로 바뀐 거야. 그래서 롱노즈 쇼테크의 휠 베이스가 아주 짧은 네네. 그런 스타일로 지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맞아요.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느낌이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딱 첫인상만 딱 봤을 때는 길고 짧고 이런 비율적인 부분에서 단순하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차가 아무래도 그게 아니었나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봐봐요. 엄청 넓죠? 엄청 넓죠? 진짜 여기 봐봐. 확실히, 요거는, 확실히 비교가 되죠? 요거는 딱 이제 일반 막 자동차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확실히, 길다. 안 그래도 제가 딱 차에 타자마자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손이 앞이 안 보이는 거야. 물룩 튀어나오는 이 후드만 딱 보여가지고 되게 긴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뭐 도요타에서는 이 짧은 휠 베이스에 따른 극강의 어떤 핸들링 성능이라든가 운전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조금 궁색한 변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수프라의 개념은 약간 GT 성향이었기 때문에 이런 미래가 나오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G4랑 같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근데 어쨌거나 G4가 갖고 있는 그 숏 휠 베이스의 민첩한 핸들링 성능 그런 부분들은 잘 녹여냈을 거라고 기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면 또 나름 수프라의 기본적으로 직렬 6기통 엔진을 쓰고 후륜구동의 그 숏 휠 베이스 그런 부분들을 뭐 헤리티지를 잘 갖고 왔다고 본다면 수프라의 느낌은 미래의 수프라는 이런 느낌이다 그런 걸 잘 찾아낼 수 있을지 근데 이미 사실 뭐 많은 리뷰들을 통해서 공개가 됐던 내용인데 저는 좀 뒤늦게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가볍게 소프트하게 접근을 해서 이 수프라가 어떤 느낌으로 오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이 차랑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보면 차가 어떤 게 더 커 보여요? 일단은 확실히 커 보여요. 얘가 커 보이죠? 이게 커 보인 이유가 울그락불락 휀다도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많이 빼놓고 그렇죠. 이렇게 크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커 보이는데 실제로 누가 더 큰 거예요? 길이는 얘가 더 긴데 아, 더 길가? 네. 어. 휠 베이스는 얘가 훨씬 더 길어요. 얘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지포. 숏 휠 베이스에 네. 집중을 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포의 그 기본적으로 지포가 2인승이거든요. 네네. 4인승 로드스터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데 2인승 로드스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휠 베이스가 짧죠. 그러다 네. 보니까 얘는 휠 베이스가 더 짧아가지고 휠 베이스가 짧으면 이제 쉽게 생각하셔서 휠 베이스가 긴 차랑 휠 베이스가 짧은 차가 있으면 이렇게 핸들링 할 때 몸이 어떤 게 더 민첩할 것 같아요? 짧은 거. 짧은 게 민첩하겠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차는 핸들링이 훨씬 더 민첩한 그런 느낌들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이제 GR86인데 그 86의 2세대가 되는 거죠. GT86의 1세대고 여기는 2세대가 되는 거고 저번에 이니셜 D 다 보셨다고. 네. 나 저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여성 출연자분들 중에 이니셜 D를 제대로 다 보셨다는 분은 처음 뵙는데. 타코님이 잘 그려놨더라고요. 네. 예쁘게 잘 그려놔서. 그렇죠. 이게 네. 시즌 1 때는 너무 안 예뻤는데. 그냥 변화하더라고요. 자꾸 성형을 하는 것 마냥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엄청 예쁜 멋진 친구로 발전을 했더라고요. 네. 자, 86 자체가 뭐 거기서도 나오긴 하지만 거기 이니셜 D에 나왔던 그 86은 원래 이름이 86이 아니에요. A86이 코드명이에요. 아, 코드명. 네, 그래서 그럼... 원래 이름은 코롤라 레빈이 그게 원래 차 이름이에요. 코롤라라는 게 도요타의 또 차량이 도요타 코롤라, 있지 않아요? 네, 도요타 코롤라가 소형차잖아요. 그 코롤라의 레빈이든 아니면 코롤라든 그거 중에 A86이라는 코드를 갖고 있는 그 쿠페 그거가 이제 메인이었는데 이거 이제 워낙 이니셜 D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네. 아예 86이라는 모델로 개발을 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어쩔 수 없이 이니셜 D의 그 헤리티지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기본의 GT86 같은 경우도 밸런스가 정말 뛰어나고 대신 힘은 약해. 힘은? 네. 2000cc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2.0에 205마력. 그러니까 요즘 뭐 2.0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막 300마력 넘어가는 그쵸. 차들도 많은데 자연업계 205마력이면 이게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스포츠카인데 힘이 왜 이렇게 없어? 이런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모델이었던 반면에 밸런스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그 이니셜 D에서도 86이 출력은 약하지만 막 운전 기술로 막 다 이겨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컨셉으로 해서 개발이 됐다가 이번에 2세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극대화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기존보다 오히려 서스펜션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대신 출력을 조금 키우고 네. 그러면서 이 차는 좀 그 차가 더 쉽게 미끄러지게 해서 거의 드리프트를 네.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도록 약간 사실 이런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특이하거든요. 네, 네.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스포츠카. 근데 얘는 거의 드리프트만을 위해서 만든 차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야, 이렇게 스페셜한 차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도요타가 아니면 하기 힘든 네. 그리고 또 이니셜 D라는 그 헤리티지가 없으면 하기 힘든 그런 그쵸. 모델인데 오늘 요 차의 느낌들이 어떻게 다를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말씀드렸듯이 휠베이스는 얘가 더 길고 얘가 네. 더 짧고 그리고 얘는 2.0에서 2.4로 엔진이 업그레이드해서 네. 엔진을 한번 올라가고. 열어볼까요? 네. 네. 그냥 완전 급이 다른 애기차 아빠차처럼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자, 일단 뭐 제어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얘는 이제 2.0에서 2.4로 늘어났고 네. 출력이 기존 205마력에서 231마력으로 올라갔죠. 26마력 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자, 이 엔진의 특징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지금 이제 박사 엔진이라고 해서 이제 수평 대항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무게중심을 좀 낮추고 코너링을 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엔진이 자, 적용되었다. 다음 주부터는 네. 우리 승현 씨가 메인 MC 하시고 저는 그냥 옆에서 해설만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원래 다른 차들 잘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이 모델 말고 전 모델 이제 선수들이 나오는 경기를 제가 이제 단연간 네. 중계를 하다 보니까 네. 기동량 하는 게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가 끝이거든요. 해설 붙여주세요. 자, 이게 4기통이잖아요. 네. 보통 4기통이면 이제 직렬 4기통인데 그러면 실린더 4개를 이렇게 세우거든요. 세워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쵸. 실린더 길이가 있다 보니까 이 엔진 높이가 여기까지는 올라와요. 아, 원래대로라면? 원래 4기통이면. 그래서 짧긴 하지만 한 이만큼 정도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실린더를 두 개씩 이렇게 눕혀놨어요. 옆으로. 눕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자동차에서 엔진이 제일 무겁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제일 무거운 부품이 더 낮게 깔리는 만큼 무게 중심을 극도로 낮출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 차의 운동 성능을 극대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거죠. 요거는 네. 스바루에서 개발한 네. 네. 박서 2.4 엔진. 스바루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BMW랑 같이 하고 스바루랑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다른 회사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왜 같이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새 차를, 완전히 새로운 차를 개발하려면 개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 그래서 개발 비용을 줄이자는 게 아무래도 이게, 요게 제일 큰, 아. 제일 큰 문제고. 그래야 우리가 돈 주고 살 때 좀 덜 주고 사니까. 네, 그렇죠. 아.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컨셉이 맞는 데랑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컨셉이 맞으니까 스바루가 원래 박스 엔진을 오랫동안 잘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개발을 한 거고 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이제 개발비를 좀 줄이자는 그런 목적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독일 스포츠카의 어떤 기술을 네. 조금 한번 배워보는 그런 느낌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좀 다 씌워놨네요. 네네. 여기는 자. 뭔가 좀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고 여기는 왜냐하면 저 커버도 다 어쨌거나 독일이야? 무게잖아. 아 맞네. 네, 다 무게이기 때문에 얘는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직렬 6기통이거든요. 그쵸, 네. 지금 여기 6개를 해놨죠. 6개 일자로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확실히 좀 높이가 높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높기도 높고 그 대신 이 BMW 직렬 6기통을 뭐라고 부르는 이렇게 부르는 별명이 있거든요. 별명? 별명이 뭐 있지? 실키 6. 실키 6? 네. 왜요? 엄청 부드러운 6기통인데 정말 네. 부드럽다라고 해서 실키 6라고 오랫동안 불러온 별명이 있는데 이 차도 역시나 그 BMW 직렬 6기통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네네. 있겠다. 그 느낌이 과연 도요탄데 BMW 느낌이 나면 어떨까 정말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자, 얘는 이제 3.0 터보 엔진이어가지고 네. 출력이 387마력이죠. 맨 처음 이제 나왔을 때는 340마력으로 나왔다가 그게 이제 1년 만에 그 연식 변경하면서 387마력 출력도 높였고 1년 만에 그렇게 점프를 해요? 이제 BMW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G4의 M40i거든요. 네네. M40i가 처음에 387마력 나왔어요. 그래서 도요타는 그 출력 약간 낮춰놨다가 이게 올려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올려가지고 지금은 387마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 얘는 좀 힘 쪽에 좀 포인트를 줬던 것 같고 이 친구는 약간 경량화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전문 분야라니까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경량화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럼요. 네. 모터스포츠에서 첫 번째는 안전이죠. 네. 잘하셨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래서 얘는 직렬 6기통 길게 들어가 있고 그런 만큼 후드도 엄청나게 길고 진짜 길다. 스프라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낮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엔진룸을 보고 나니까 또 차가 또 굉장히 높은 느낌이 나요. 근데 이거 없었으면 얘도 낮다고 생각돼요. 그쵸. 일반 승용차 대비로 훨씬 낮으니까. 근데 얘랑 옆에 세워놓으니까 네, 차이가 꽤 나죠. 얘는 진짜 낮죠. 외관도 그냥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죠. 예쁜 차, 안 예쁜 차. 끝! 끝! 그거 말고. 그냥 뭔가 디자인만 두고 봤을 때는 그냥 뭔가 좀 작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고 근데 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때는 막 여심을 좀 사로잡을 만한 디자인은 아닌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 차는 정말 운전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이 차 가지고 막 드리프트도 연습하고 내가 막 매일 새벽에 두부 배달하고 막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차고 이 차의 그 재밌다라는 게 정말 잘 느껴지는 디자인이에요. 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네. 이쪽으로 보시죠. 이 차는 진짜 예쁜 요소들이 진짜 많죠. 이게 특히나 제가 이게 아까 FT1 이야기했잖아요. 네. FT1이 진짜 멋있었거든요. 근데 얘로 바뀌면서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게 FT1 그렇게 멋있었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왜 뭐가 차이가 나나 보니까 앞에 이런 부분들도 좀 여기 보면 네. 노즈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내려오는 거. 요거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뱀. 요게 뭐냐면 네. 그 F1 머신. 아, F1 머신 앞에 네네, 이렇게 알아요. 돼 있잖아요. 그 느낌이 좀 강조가 많이 돼 있죠. 특히나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도요타가 F1도 꽤 오래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조금 살려놨고
원래 컨셉에서는 여기서 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고개 굉장히 앞모습이 예뻤었는데 이걸 이렇게 분리시켜 버려가지고 네. 그 느낌이 조금 아쉽고 헤드라이트도 조금 더 두꺼워진 것 같아요. 원래 조금 더 슬림, 예, 조금 이게 컨셉에서는 조금 더 슬림한 느낌이었는데 네. 그래서 조금 두툼해져가지고 약간 풍만한 느낌은 좋긴 한데 예, 그래서 어딘가 약간 아쉬운.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지금 네. 구멍이 막혀 있거든요. 아 진짜가 아니고 예, 이게 스포츠카인데 이게 왜 구멍을 막아놨어? 라고 이야기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 아까 원래 4세대 슈퍼라 같은 경우도 기본 베이스는 약간 GT 스포츠카였는데 튜닝을 하면 극강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베이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튜닝 하시는 분이 네. 뚫잖아. 아, 네. 뚫으면 바로 공기가 통하게 구조는 다 돼 있어. 어디 뚫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송곳으로? 아니 이게 그 파츠를 교체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 아예 떼버리든지. 네네.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공기가 통해서 공기 역학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 놨는데 네. 근데 일단 양산형에는 막아놓은 거야.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제한을 해놓은 거지. 그래서 네가 원하면 뚫어가지고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서 타라. 근데 기본은 내가 다 해놨는데 네. 처음에는 뭐 다 이렇게는 다 막아놨다. 뭐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차의 성격 자체가 약간 기본 베이스다. 네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라인도 너무 멋있어요. 이쁘죠. 와 이것도 F1 머신의 네. 프론트 윙 느낌이 네. 나잖아. 네. 처음에 딱 봤을 때 예쁘다. 이 부분이 눈이 일단 갔었고 저는 헤드라이트도 아까 이전 제가 이제 FT 모델을 못 봤기 때문에 저는 첫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이 헤드라이트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예뻤어. 예쁘죠. 그리고 주간 주행등도 길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들도 상당히 좋고요. 저는 빵빵해요. 네. 휠 디자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 아, 휠 투톤이네요. 네. 휠은 렉서스 스포츠가 느낌이 날 만큼 예, 휠도 보면 이게 투톤이기도 한데 네. 두 개가 살짝 엇갈려서 겹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네. 엄청 휠이 진짜 예뻐요. 저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갑자기 네. 딱 커지는 이 옆라인이 앞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되게 예뻤었어요. 그리고 팬더 자체가 워낙 되게 볼륨감이 넘치잖아요. 네. 사실 운전할 때는 제가 이런 차가 처음이라서 약간 좀 긴장했거든요. 차폭을 확인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근데 디자인은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럼요. 저는 눈에 띄는 게 지붕. 아 자 이게 저거를 이제 더블 버블 루프라고 부르는데요. 아 이게 그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볼록볼록 해놓은 게 기본적으로는 원래 컨셉은 네. 스포츠카들이 낮은데 또 특히나 이제 경주용차들 헬멧을 쓰고 그쵸? 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머리 위가 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헤드룸 확보. 네, 그래서 운전석하고 조수석을 조금 더 높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약간 볼록하게 해놨는데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가미가 되어 있는 거죠. 예뻐요. 뒷모습도 예뻐요. 네. 일단 타봅시다. 네. 두 대, 오늘 타야 될 차가 두 대여가지고 네. 바쁘니까 빨리 타보도록 탈까요? 하시죠. 네. 뭐부터 탈까? 이거부터 먼저. 아무래도 수동 운전 하시죠? 배워보려고요. 자, 이 차는 지금 수동 6단밖에 없고 네. 여기는 지금 자동 8단 변속기가 네. 장식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BMW는 그 ZF에서 가져온 자동 8단을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이 차는 수동밖에 못 타니까 아 이게 지금 우리 이 차를 먼저 탈 건데 네. 이 두 차의 느낌을 극명적으로 보여주는 거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뭐냐면 시트 포지션. 아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전체 중에서 여기에 앉잖아요. 네. 그럼 약간 차의 거의 중간쯤 되는 거죠. 근데 네. 이 차는 완전 달라. 여기. 거기 그렇죠? 있다고 네. 생각하니까 훨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가. 네. 그래서 이 시트 두 차의 성격을 또 극명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트 포지션이다. 아, 위치가. 네네. 그래서 이 차는 아마 타면 이렇게 가지 않을까. 맞아요. 높이는 어때요, 그러면? 높이는 시트는 뭐 얘도 상당히 낮고 네. 비슷하지 않을까? 네. 자, 일단 한번 네. 앉아볼까요? 이 차부터 가보시죠. 어머. 이거 꼭 그거 같은데요? 그 다락방 들어가는 기분인데? 어머. 수프라의 뷰수 더 낮아요? 수프라가 더 낮았던 것 같아요. 몰라, 둘 다 낮아. 근데 왜 이렇게 허들갑이야? 어머, 이거 우리 아빠차. 아빠차에서 봤던 거. 이거 시동을, 네.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누르면 시동이 걸리잖아요. 네. 얘는 안 걸려. 그럼요? 클러치까지 밟아야지. 아, 맞네, 수동이지. 밟아야 시동이 걸려. 얘는. 부릉 하나요? 아니요. 저거랑 달라? 부릉! 쟤네 으르렁! 얘네 으르렁!
그런 느낌? 아무래도 이제 뭘 타시면서 6기통하고 4기통의 소리 이런 부분들도 한번 느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어때요, 실내? 네. 말을 좀. 우리 아파트야. 말을 좀 해주세요. 아버님 수동 타세요? 아니, 어렸을 때, 저 애기였을 때. 네. 디자인이. 심플한데요, 뭔가. 저도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난 오로지 달리는 거에만 집중할래. 여긴 신경 하나도 안 써. 그쵸?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매력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조금 멋을 부린 게, 이런 소재를 좀 덧입혀서, 그나마 좀 나를 좀 멋을 좀 내고 있는 좀 그런 느낌.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근데 요거는 약간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 다 이제 세단들을 이렇게 예쁘게 길게 빼잖아요. 네. 동그란 송풍구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벤츠도 다 동그란. 아, 그래요? 네. 벤츠를 안 타봤네, 내가. 자, 이게 그래도 GT86에 비해서는 꽤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이긴 한데. 어디가 달라진 거예요? 디자인은 완전히 바뀌었죠. 네. 모니터도 지금 그래픽으로 바뀌었고, 여기도 모니터 큰 게 들어갔고, 이런 느낌들도. 전자식 에어컨도 이게 디지털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날로그 감성들이 좀 녹아들어 있는 디지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이게 메인이 아닙니까? 그쵸. 지금부터 어떤 느낌일지를 한번.